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서 학생들은 민식이법 이후 달라진 통학로를 걷게 됐는데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만 놓고 보면 법 제정 이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속 30km로 정해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얼마나 잘 지킬까? 기자가 약 20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차량이 제한 속도를 지켰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어 운전자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과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죠. 근데 반대쪽에 오는 거는 엄청 빨리 오는 거예요, 속도가. 실제로 학교 정문 앞 도로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제한 속도를 넘기는 차량이 부지기수, 60km 가까이 밟는 차도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한 초등학교 앞.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두 달이 넘었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차가 빨리 지나가. 스쿨존이거든. 예.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3,800여 곳. 이 중 현재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 중인 곳은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법에 빈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각 지방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도로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민식이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야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카메라 설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만드는 업체는 단 3곳. 이곳에서 연간 천여 대가 생산됐는데 경기도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에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년도 계획이 아닌 그 3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입을 한 거고 그래서 3개년 동안 그 올해 그 설치 물량을 뺀 나머지 563개 대에서도 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설치 예산 마련도 숙제로 지적됩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 평균 100여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